일단 제가 책을 쓰기가 편해요. 아 형이 약 좀 넣어주면 안 되십니까? 아 그게 낙을 넣고 싶은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앨범이 낙은 음역대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이 베리에이션이 좁아요. 그냥 오디오도 베리에이션이 좋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기타도 예를 들어 봅시다. 기타 이펙터 오버드라이브 계열 보면은 오버드라이브나 뭐 디스토션 다음에 메탈존 그게 끝이잖아. 더 이상 뭐 별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근데 재즈는 그것보다 더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는 오디오의 특징을 좀 더 잘 발현시킬 수 있는 거죠. 백수환 박사네 락앤롤 파워토크 시즌3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게스트는 오디오는 미신이 아니다라는 베스트셀러인가요 형님? 베스트셀러 작가 한지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우리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글 쓰는 한지훈이라고 합니다. 오, 멋있다. 누가 설명이 필요하나? 아, 멋있다. 글 쓰는 한윤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디오는 미신이 아니다가 지금 3편까지 나왔네요. 예. 이제 올해 이제 또 4편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나와야겠죠? 예. 나와야겠죠? 예. 4편은 어떤 내용인가요? 3편이 재즈 음악에 어울리는 오디오를 설명해주는 그런 음악과 오디오를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그 앨범을 고르다 보니까 앨범이 너무 많아가지고 앨범을 계속 이어서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책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재즈입니까 형님? 일단 재즈가 책을 쓰기가 편해요. 아 형이 낙 좀 넣어주면 안 되십니까? 아 그게 낙을 넣고 싶은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앨범이 낙은 음역대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이 베리에이션이 좁아요. 그냥 오디오도 베리에이션이 좋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기타도 예를 들어 봅시다. 기타 이펙터 오버드라이브 계열 보면은 오버드라이브나 뭐 디스토션 다음에 메탈존 그게 끝이잖아. 더 이상 뭐 별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근데 재즈는 그것보다 더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는 오디오의 특징을 좀 더 잘 발현시킬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번 4편도 예. 베스트셀러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 그래도 대한민국 방방곡곡 전국마다 매니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지훈 작가님의 매니아들이 꽤 많은데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욕 많이 먹고 있죠. 욕? 예. 왜 책 안 쓰냐. 빨리 책 내라. 그런 욕 많이 먹고 있죠. 그럼 또 이번에 책 나오면은 북투어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게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아시다시피 제가 귀찮은 게 많은 인간이라 그래서 하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번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갔다 왔거든요. 예, 3편 때 했었죠. 예. 그때 뭐 꽤 많으신 분들이 왔어요. 예. 꽤 많으신 분들이 오고 또 밥 먹으러 갔는데 제 앞에 있는 분이 또 의사더라고요. 예, 의사들 많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분들한테 좀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예. 뭐 웅장함의 이 사운드를 얘기할 때 갑자기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 그렇지 그냥 마샬 베가트 이런 게 아니라니까는 메사보이 이런 게 아니야 이 양반들은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아무나 볼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 세계적인 그냥 그 양반들 거의 직접 가서 보는 양반들이죠. 네. 뭐 웅장함에 대해서 오디오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내가 뭘 좀 물었어요. 뭐 이런 저런 걸 뭐 여쭤봤더니 아 웅장함은 야 내가 느꼈던 것 중에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갔는데 밑에서 딱 쫙 올라오는데 아 정말 웅장하더라고 이런 거예요. 뭐지 이 사람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말로만 들었지 직접 가서 그거 본단 말이지. 그치. 또 그런 분들은 따로 이제. 오디오를 세팅해놓고 감상하는 또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잖아요. 보통 그런 분들이 많죠. 예. 그럼 오디오는 고급 취미네요. 고급 저는 취미에 고급 저급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고급이라기보다는 돈이 좀 들어가는 취미인 건 맞아요. 돈이 들어가는 취미. 예. 일반 사람이 하기에는 아 근데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도 그 규모를 어느 정도에 맞추느냐의 차이지 뭐 얼마든지
지금 당장 이 공간에서도 은연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는 거니까는 내가 너무 큰 욕심을 내지 않고 오디오의 끝을 보겠다 이런 생각만 하지 않으면은 더 맞춰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작가님이 나온 그 너튜브 방송에서 예. 한 150이면 또 예, 예, 들을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해요. 예. 가능하다고. 예. 150에도 충분히 오디오를 즐길 네네. 수 있다라고. 그럼요. 크게만 욕심 안 갖고. 예. 근데 왜 재즈가 잘 어울리는 걸까요? 오디오에?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즈는 멜로디악기가 굉장히 다양해요, 구성이. 그러니까 트럼펫, 색소폰, 트럼본, 비브라폰, 뭐 피아노, 정말 굉장히 다양한 악기들에서 릴렉틱 기타, 어쿠스틱 기타, 굉장히 다양한 악기들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각각의 악기들의 음역대들이 표현하는 주파수 범위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악기들의 제소를 얼마나 잘 현장감 있게 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릴렉틱 기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헤비메탈을 예를 들어 봅시다. 하드락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앰프를 통해서 증폭된 소리가 나와서 들리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그런 악기들은 녹음할 때 그런 걸 거치지 않고 녹음하는 악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아, 물론 콘서베이스처럼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악기는 마이크로 수음을 하고 해야겠지만 녹음할 때는 다 수음을 하긴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그 소리를 만들 때부터 어떻게 보면 건 왜곡이거든요. 디스토션을 쓰고 코러스를 쓰고 뭐 이런 것도 한다는 것 자체가 소리를 왜곡을 시켜서 만든 건데 이런 것들은 그런 정형화된 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클래식 기타를 잘 친 사람이라고 본다면 클래식 기타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한 음색을 낼 수가 있죠. 그런데 일렉틱 기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음색이란 것, 물론 다양한 음색을 낼 수 있지만 그 다양한 음색이란 것조차도 리펙터의 범위 안에 있는 소리예요. 그런 것들이 좀 다르죠.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많이 먹진 않았는데 요즘 클래식을 다시 듣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막 억지로 만들어낸 소리가 이제 좀 제가 질린 것 같아요. 그럴 때가 됐죠. 예. 네. 고등학교 때 제가 클래식을 했는데 안 어울리겠지만 나팔을 불었습니다. 예. 교향곡도 연주하고 학교 밴드부였는데 예. 그때가 생각나서 이제 언젠가 TV를 보는데 클래식 채널이 뭐 아르테 채널 같은 것들. 네. 것들. 그래서 예. 그거를 이렇게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스피커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음악 자체가 좋으니까 좋은 거죠. 예. 사운드가. 예. 그냥 정말 살아있는 소리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뭐 아주 싫은 건 아닌데 좀 심하게 이제 좀 전자악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공연장에 가면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밖에 나오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좋아했었는데 그게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볼륨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 큰 볼륨이 익숙해 있다고 하더라도 매일 그걸 듣는 소리가 아니니까는 그게 갑자기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은 귀가 피곤해지죠. 그게 노화의 증거예요. 또 젊을 때는 그게 내가 견딜 수가 있었는데 젊을 때 내가 2시간, 3시간씩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이제 한 30분 되니까 귀 아파, 피곤해 하고 나오게 되는 그런 거죠. 좀 피곤해요. 예, 몸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요즘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을. 그러니까 제가 차 타고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쟤는 아직도 뭐 슬레이 이런 거 듣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지금 여기 파주 올 때 알리스 사라 워터 앨범 듣고 왔어요. 그냥 쇼팽 피아노 그런 거 듣고 다니거든요. 그런 게 운전할 때 편하니까요. 작가님이 또 제작도 하시잖아요. 앨범 제작을 했었죠. 재즈 앨범. 예예. 어떤 앨범을 제작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로피안 재즈 트리오라는 팀이었는데 그 팀이 원래 유로피안 재즈 트리오라는 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네덜란드 사람들인데 이 친구들이 일본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공연을 하러 오는데 그때 뭐 저랑 같이 잘 지내던 친구가 형님 일본에서 이 친구도 공연하러 왔는데 한국에 잠깐 불러서 녹음하면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 해봅시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좀 잘 됐죠. 그리고 그 앨범 이전에 다니엘 인데만이라고 방송에 자주 나오는 그 독일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피아노 좀 치는데 그 친구 1집 앨범 제작하고 했었죠. 네. 앞으로도 제작하시고 이런 계획은 있으세요? 기회가 된다면 하겠는데 재즈 앨범을 시작한 이유는 일단 단가예요. 재즈 앨범은 제작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뭐 블루스나 하드락 앨범을 하고 싶은데 블루스나 하드락 앨범은 제작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은 그 재즈 팀들은 자기네들이 해온 것들이 있으니까 계속 공연을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자 오늘 무슨 곡 가지고 뭐 녹음하자 라고 하면 그 친구들은 거의
원테이크에 녹음해요. 테이크가 세 번을 넘어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세 번 넘어가면은, 아, 야, 이 곡 접고, 씨발, 딴 곡 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프로듀싱 룸에서 마이크 들고, 야, 씨발, 접어. 이게 돼요. 근데 그 친구들 그걸 접어도 다른 레퍼토리가 많기 때문에 앨범 시작해요. 녹음하는데 이틀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한번 그 선생님 녹음할 때, 드럼 녹음할 때 며칠 걸렸나요? 아, 백두산 오집 할 때는 하루에 끝냈습니다. 그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보통 녹음할 때 몇 달씩 걸리고 그렇게 하죠. 그럼 연습실 비용은 누가 내요? 우리 큰형님이 냈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내가 앨범 제작자라면은 내가 앨범 제작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앨범 제작할 때 내가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우리나라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계신 팀의 앨범을 제작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돈이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그 견적서 저한테 주셨는데, 이 견적서는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습실 한 달 뭐 이런 거 들어가고, 간식부 한 달 동안 뭐 간식비 뭐 이런 거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는, 아니 저는 그냥 뭐 프로듀싱 레코딩비 그다음에 뭐 앨범 프레싱 하는 그 정도 비용 생각하고 있었는데, 재즈는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개런티 뭐 하루에 뭐 50만원 100만원 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딱 어느 정도 그 금액이 딱 정해져 나와요. 그런데 하드락 헤비메탈 이런 장르는 이게 끝이 없는 개미 지옥이 될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 되면은 좋은데, 그렇게 오래 작업해서 잘 되는 꼴을 잘 못 봤거든요. 특히나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작업하면서 3개월, 4개월 이렇게 같이 작업하면서 좋게 웃으며 세워지는 적을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고. 매우 현실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것들까지 다 오픈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LP 프레싱 한번 하는데, 한장 하는데, 독일에서 찍을 때 저 같은 경우는 180g 마이너를 찍어가지고 11,500원, 12,000원 정도, 그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4만원에 판다고 생각해 봅시다. 계산을 편하게 많으라고 해요. 그러면은 4만원에 팔면 3만원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4만원에 팔면은 얘를 납품할 때, 뭐 ES24 같은 납품할 때는 한 28,000원, 27,000원에 납품을 해요. 그러면은 일단 내 수익이 17,000원이 되는 거죠. 17,000원인데 여기 이 각종 비용들 제작 그거 뽑으려면은 한 5,000만원이 된다고 생각합시다. 17,000원짜리 앨범을 5,000만원을 벌려면은 몇 장을 팔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몇천 장이 우리나라 헤비메탈 앨범이 이렇게 나갈까요? 안 나가죠. 몇천 장이 뭐야? 100장만 팔아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네요. 아니 그 17,000원이면 우수에 뛰고 3,000장을 팔아야 돼요. 3,000장. 헤비메탈 앨범이 3,000장을 판다고? 크래쉬 1집 몇 장 나갔나요? 내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헤비메탈 앨범이 크래쉬 1집인데, 그때는 헤비메탈이 어마어마하게 인기였던 시절에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갔어요. 근데 지금 3,000장을 판다고? 이소라 앨범도 CD 3,000장 못 팔걸요? 이소라도? CD를 안 사요, 사람들이. CD, LP를 안 사. 다 스트리밍 음악을 듣지. 3,000장 팔 수 있는 사람들은 아이돌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뭐, 또 작가님 얘기 들어보니까는 음악 사업, CD, LP 이쪽은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꼭 그런 건 아니죠. 아이돌은 되죠. 아이돌이나 트로트. 왜? 그 사람들은, 아이돌은 그 안에 무슨 뭐,